전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. 조은순 검사님이 있습니다. 네. 아, 예.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?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적으로 만나 뵙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다녔었다가 안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한번 와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례까지 받고 이제 다시 좀 성도로서 생활 크리스찬 다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그러면 원래 자기가 안 좋아하면은 그게 안 오잖아요. 그쵸. 인격적으로 뭔가 잘 해주셨나 보네요. 네 맞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좀 다 챙겨주셨고 최근에 성경책을 선물 받아서 읽으면서 좀 양식을 쌓아가는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느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사실 처음에 다시 온다고 이제 했을 때는 좀 많이 낯설고 이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 다니면서 좀 올 때마다 좀 신나는? 전도하신 분에게 오늘 식사 한번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요.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간 될 때마다 자주. 그리고 저한테도 밥 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